전체적으로는 뭐 이게 오늘 잠깐만요, 현대. 자, 오늘은 시장이 또뭔 종목이 올라가겠죠? 뭔 종목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았나요? 글씨가 좀 커야 되는데. 자, 황금열매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현대차그룹이 중장기 지난번에 로드맵 공개하면서 현대모비스의 그 수소 전기차에 대한 그것 때문에 이제 증축 제2공장을 증축하면서 정의선 부회장이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죠? 예, 연간 2030년대에 연간 50만 대? 연 50만 대의 수소 연료 전기차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2250만 원 지자체가 1250만 원에 아마 보조금을 받고 나면 아마 넥소를 아마 3천만 대 아마 중반에서 4천만 원 정도면 살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옵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번에 또다시 추가로 이제 보조금을 1480억을 또 늘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쁜 것보다도, 그 다음에 정부와 기업들이 글로벌 수소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서 생태계를 구축해서 5년간 2조 6천억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3800개를 창출한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또 좋아진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그 정부가 친환경차에 대한 의무 판매 도입, 의무 판매제 도입을 한대요. 자, 그러면 구매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 통해서 2020년까지, 22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등을 54만 5천 대 규모로 늘린다는 거죠. 충전소도 220기인가요? 예, 늘린다고 그러니까. 여튼 뭐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그 수소차를 갖고 있는 거, 제가 무료 방송에서도 우리 산업을 사라고 그랬죠, 꾸준히. 그냥 모아가라. 자꾸 모아가면 좋은 일 벌어진다. 그것이 투자예요. 오늘 먹고 내일 하다가, 그다가 깡통나는 수들이 그냥 부실 종목 매수해서 깡통나 차트로다가 모든 걸다 하려고 그러니까 돼요? 자, 그것이 진정으로 투자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이제 자율자동차 상용화, 완전 상용화 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우주 부회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정부 지원이 연구에다가 2조 원을 투입하고요. 또정 부회장은 자율자동차 완전 상용화 시점을 2025년에서 2026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단순히 보여주려면 더 빨리 할수 있지만 자율주행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LG유 플러스가 한양대와 5G 자율자동차 실증에 지난번에 이게 한번 테스트를 했던 거죠. LG유 플러스 한양대가 5G 자율자동차 실증을 성공했고요. 김풀터님도 어서 오세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자율자동차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와야 될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야잖아요. 어떻게 들고 갈까요? 2조 원을 투자 지원한다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종목 사서 그냥 묻으면 돼요. 그냥 간단해요. 그냥 사서 묻으면 되지 뭐. 그죠? 아까 저기 질문하셨는데, 아니 저기 손절매하고 저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죠? 보유하고, 장기 보유하고, 손절매하고. 아, 내가 잘못 샀으면 손절매해야죠. 잘산 종목이면 떨어져도 안 팔아야 되고요. 진짜일까요? 예, 일단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하나가 이제 제3기,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3기 뭐예요? 신도시 발표를 했죠? 신도시 발표. 자, 3기 신도시 1기, 2기, 3기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1기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1기가, 이제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아마 쉽게 이해할 겁니다.
자, 일기가, 이게 일기입니다. 자, 보시죠. 일기가,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일기, 고향 일산 신도시, 그 다음에 부천 중동 신도시, 그 다음에 안양 평촌의 산본 신도시, 성남 분당의 분당 신도시가 이게 이제 네 개가 1차 일기 신도시가 된 거고요. 이게 이제 91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거고요. 그 다음에 2기 신도시는 이제 이 초록색, 예, 녹색 부분이 양주 옥천과 화천, 그 다음에 김포 한강 신도시, 그 다음에 인천의 검단 신도시, 수원 광교 신도시, 판교 신도시, 그 다음에 송파의 위례 신도시. 이제 요걸 만든 다음에 이번에 발표된 게 남양주 왕숙 신도시하고 하남 교산, 그 다음에 인천 계양의 테크노밸리, 과천의 이제 작게, 이런데 이제 큰 이제 신도시가 성남에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평촌 군산에 하나 있고, 남양주의 왕숙, 네 개의 큰 신도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때 일단 신도시가 생기면서 이것을 지금 1차 외곽도로가 요거지요. 예, 20km 범위에서 내부 순환도로가 있고 외곽도로가 있고 제2의 외곽도로는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서도 검단에서 이쪽으로 가는 길이 지금 계속해서 공사가 끝났고 여기서도 아마 올해 착공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제가 정확한 뉴스는 제가 모르고요. 일단은 여기서는 한 번은 개통됐고요. 그럼 이게 지금 제2 외곽도로를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GTX인가요? 그 광역 교통망 철도를 놔서 빨리 서울로 진입할 수 있게 만들겠다. 어쨌든 뭐 광역 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해서 15만 5천 가구를 공급한다. 그러면 누가 좋아질까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해야 될 거는 뭐예요? 그죠. 오늘 누가 갈까요? 이거 잠시 후에 또 보기로 하고요. 김필터님 어서 오시고요. 아까 얘기를 했나? 자, 그러면, 자, 또 뭐죠? 시장은 오늘 조정했죠. 조정하거나 말거나. 그죠. 여러분이 좋은 주식 들고 가면 아무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네 번째가 미국 연준이 추가 금리를 인상하면서 내년 인상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하향 조정에다 트럼프가 굉장히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저놈을 목을 잘러 말어 그죠 고민 무지하게 많겠죠 아니 나 지금 도와줘야 되는데 자꾸 금리를 올려가지고 말이야 어? 힘들게 만들어 지금 팡팡 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시장을 그래야 내가 나중에 재집권하는데 유리한데 말이야 참 말을 안 듣네 그죠 속으론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죠? 그래서 2.25에서 2.50으로, 얘네들은 그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2.25하고 2.50입니다. 0.25포인트를 또 올려서, 오늘은 네 번째 인상을 했죠. 결국 인상을 했습니다. 내년엔 두번 정도로 인상한다는데, 우리나라 금리 차이가 우리가 1.75인가요? 그러면 0.75까지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금리가 올라가면 수혜주는 원래 은행주잖아요. 그죠? 은행주가 좀 올라긴 했어도 은행주가 많이 이제 조정을 받았죠. 이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얘가 4.4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냐가 가장 큰 핵심이 되겠잖아요. 그렇죠? 예, 투자를 하는데 저는 뭐 제대로 추가 하락하면 무조건 빨리 자르라고 그랬던 이유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력한, 뭐죠? 제재 조치를 취하고, 대출 규제를 하면서, 어제도 전화가 저한테 왔는데요. 아니,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서 전세를 얻으려고 그랬더니, 대출 자금을 안 준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주 골치 아프죠. 그래갖고 전세를 계약했는데, 이걸 해약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아니, 사전에 그런 부동산에서 그런, 언지를 주고 얘기했다면, 당연히 뭐, 해약이 되지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수수료는 뭐, 계약하자마자 돈을 30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아니, 뭐, 잔금도 안 치는데 무슨, 수수료부터 줬냐? 그랬더니, 그거부터 챙기더래요. 그래서, 안 되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지금 대출이 안 나와서 전세를 옮겨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제는 이 대출 규제가 되다 보니까 얘는 수익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기준금리를 올리면 예대마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실적이 부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세를 하락할 때는 자르고 나와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신도시 발표하고는 나중에 또 뒤에서 또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일단 넥소에 대한 드라이브 정책을 현대차는 하고 있으니까 현대차가 주가가 좀 올랐죠. 깎아줄 때 사요. 쫓아가서 또 그냥 이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갖고 그냥 쫓아가서 왕창 질르고 그러지 마시고 분할 매수로 매수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 분할 매수하라 그러면요 그냥 쫓아가서 그냥 왕창 사가지고 한 번에 돈을 벌어보려고 그러다가 물려가지고는 이제 떨어지면 저 정도로 아이고요 이걸 어떡합니까? 팔아야 되나요? 뭐 분할 매수하면 얼마나 편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신도시가 이렇게 가면 누가 갈까요? 건설주가 올라가겠죠. 지스타츠 오늘 좀 떨어지니까 볼까요? 자, 001. 저는 뭐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쌍바닥을 잡았느니 무슨 여러분이 한번 봐봐요. 쌍바닥을 잡았느니 뭐니 차트를 공부는 하지만 이게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정답? 정답 어떻게 해요? 그럼 여러분이 이게 차트가 나올 때 무슨 3,000포인트 간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됐고 다 차트가 다 전부는 아니에요. 차트와 여러분이 기본적 분석이 조화롭게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속도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죠? 그건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수많은 유튜브를 들어가서 예, 진단한 거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뭐라고 진단했나? 쌍바닥 잡았다. 그 다음에 짝꿍댕이 쌍바닥 잡았다.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갈 거다. 갔나요? 아닐 수 있고 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미국에 금리 올렸으니까 당연히 은행주가 나가야 됩니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들고 가라는 겁니다. 그죠?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은 단타를 가셔야 되겠지만 장기 투자를 원하고 내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단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편안하게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서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갖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수가 중요한 것보다도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런 종목을 갖고 갔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나냐고요? 자, 같이 가면서 하나씩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화를 간파하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의 변화를 빨리 간파하라. 시장이 지금 변했죠. 갑자기 아까 뉴스를 여기서 알려줬지만 수소 전기차에 대한 정부 정책과 그 다음에 기업이 양쪽에서 동시발 도발 그 다음에 또 의무 판매제까지 도입하면서 이게 산업통상부와 함께 수소 전기차에 올인하면서 뭔 일을 벌리죠? 예, 네. 뭔 일을 벌리는 거예요? 펀더멘털을 바뀌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시장 변화예요. 그 전에 이미 벌써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좋은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산업을 제가 벌써 두 주 전인가요? 두 주 전인가 제가 수소차니까 그냥 COD 히터를 만드는 기업이다. 그냥 계속해서 분할 매수해서 매수해서 들고 가라. 뭔 일이 벌어졌나요?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수익을 확 주지요. 그 분할 매수하면 그냥 갈 것 같아 내일 그냥 여다 몰빵 질러놓고 이제 안 날아가면 아이고 전문가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팔아야 되나요? 그냥 전전긍긍하죠. 분할 매수로 아이고 하면서 봐 난 여기다가 딱 3천만 원만 담고 싶은데 이번에는 500만 원 담고 또 내 떨어졌어? 아유 잘 걸렸다 내가 저건 더 사야 되는데 잘 걸렸어 500만 원 또 사 그죠? 또 내놓으면 아유 500만 원 또 사지 그럼 벌써 1500만 원 됐네. 또 떨어지면 아, 잘 걸렸어. 그렇지 않아도 더 살라고 그랬는데 또 500만 원 또 얼마나 좋아요. 그냥 여기다가 그냥 아이고 간다 그러니까 그냥 몰빵 딱 질렀다가 그냥 아 여기서 몰빵 딱 질렀더니 나 3천만 원 한꺼번에 그냥 주르륵 떨어지면 아 사자마자 또 손질났네. 그러고서 이제 어제 뭐 무진장 또 단타 치는 애들 또 왕창 돈 잃었겠지요. 간다고 상한가 간다고 쫓아가서 매수했는데 올라갔다 주르륵 미끄러지니까 손절. 맨날 망하는 짓만 하는 거죠. 그죠? 분할 매수로 가방 안에 들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망할 것 같아도요. 그죠? 주식 투자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변화를 빨리 간파하고 그에 맞는 투자법을 행하는 것이다. 그죠? 시장이 상승 국면에 들어서 실적 장세를 가고 있는데 아직도 약세 마인드로 투자 강한 종목을 담지 못하고 있다면 형편없을 거고, 지금은 시장은 강세장인가요? 실적 장세는 맞죠. 그렇지만 강세장은 아니죠.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럼 뭐 제가 뭐 이걸 갖다가 이것이 뭐 얼마를 가느니 여기다가 줄을 쳐가지고 그죠? 여러분이 뭐 몇 포인트 가느니 이거 백날 해봐. 이거 맞아요? 여기까지 갔으니까 몇 포인트로 떨어질 것이다. 지지 라인이 어떻게 됐다. 백날 얘기해봐. 이게 맞겠냐고 제가. 그죠? 안 맞잖아요. 몇 퍼센트가 하락할 거고 저점을 지키면 저점을 지키면 더 떨어질 것이고 저점을 지키면 더 올라갈 것이다. 백날 이거 얘기해봐. 여러분들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이 폭락해도 가는 종목은 있고 그걸 어떤 종목을 담고 내가 장기로 보유할 거냐. 이것이 여러분이 투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같이 부자 됐어요. 여러분이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가치투자, 개인 가치투자 요즘엔 많이 올라오는 게 많아요. 개인 큰 손들이 어떻게 돈 버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고, 어제도 제가 잠깐 들어갔는데 그 주식 교과서를 쓴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400억 벌었다고 그러는데 책에서는, 또 인터뷰에서는 160억 벌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다 큰 전원주택을 사서 가지를 갖고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은 떨어지든 어쨌든 내가, 그러니까 그분 얘기 똑같아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 종목을 꾸준히 매수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게 때가 되면요, 진짜 크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돈 버는 지름길인데 그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대중은 좋은 경우든 나쁜 경우든 간에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좀처럼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당하고 나서야 그때서 아 변화가 왔어. 이게 이제 받아들이니까 늦어진 거죠. 시장 약세 국면에 들어도 실적 개선되는 종목으로 리밸런싱을 하면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도 실적 여부는 살펴보지도 않고 어느 업종에서 주도 종목이 나가는지도 모르는 채 어떻게 해요? 그냥 차트만 대고 쫓아당기고 급등 상한가 먹겠다고 아우성 치다가 깡통나죠. 실제로 그렇죠. 자, 잠시 후에 또 계속 볼게요. 그래서 시장의 변화를 읽고 대중심리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자신의 마음에 어때요? 모든 시각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냉정해야 됩니다. 자신이 시장을 통제할 수 없고 자신의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개인 투자가 어려움이 봉착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통제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초보자일수록 더하죠. 욕심이 나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게 나갈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 우리 산업 이게 폭등이 나가니까 쫓아가서 가만히 있어. 잘 걸렸다. 우리 유리원 제가 그랬습니다. 아, 왜 쫓아가서 사? 폭락해서 여기 점심때 폭락했네. 잘 걸렸다. 이럴 때 한번 추가 매수하시지. 아이고, 여기서 아침에 막 거의 20%가 가깝게 폭등하니까 쫓아가서 매수하면 어떻게 되죠? 쌍코피지 뭐. 그죠? 그랬다가 이제 상한가 간다고 또 샀다가 주르륵 미끄러지면 손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가 제일 좋아하죠? 아유, 오늘도 손절하셨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아, 수수료받아 좋아하는 사람은 매일 손절하라 그러죠. 그죠? 목표가, 손절가 계속해야 여러분들이 해줘야 돈을 버니까. 왜 그런 거 안 하면 안 되나요? 좋은 종목 삼아서 가만히 있어. 우리 사람은 앞으로 갈수록 좋은 일이 벌어져 있구나. 그냥 묻어두지 뭐. 한 3년만 묻어두면 안 될까? 그냥 묻어두면 되잖아요. 뭔 일이 벌어지겠어요, 앞으로? 좋은 일만 계속 벌어지는 거잖아요. 정부와 기업과 동시에 수소차를 만들기 위해서 온통 정신을 다 갖다 쏟아 붓는 거예요. 직원까지도 그냥 계속, 그죠? 신규 일자리를 늘리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묻어. 그냥 묻고 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돈 벌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팔고 사고 해요. 누굴 위해서 종을 치는 건가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냥 묻어두라. 제발 좀 팔지 말고 묻어둬봐요. 에?
잠시 후에 또 볼게요. 뭔 일이 진짜 묻어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그런데 꼭 묻어두는 건 부실 종목에다 묻어두죠. 그리고 이제 상장 폐지되면 그때서야 아차 잘못 샀어. 그리고 이제 전문가 비난하거나 그죠? 부실 종목 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도 사놓고서 급등 나간다고 사고 먹다가 그냥 또 깡통 나면 그때서야 이제 아차 싶어갖고 이제 그죠? 괜히 애꿎은 그죠? 예. 본인 책임은 본인한테 돌아오는 것이지 추천한 사람도 물론 잘못이지만 그죠? 내가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자, 개인 투자는 어려움에 봉착하는, 그래서 특히 주가가 올라가면 왜 오르는지, 얼마나 들고 갈지, 기준이 없으니까 막연히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팔지 못하고, 반대로 떨어지면 그놈의 본전 생각에 움츠러들고 매도하지 못하고 손실이 눈덩이 커지도록 그냥 보유하죠. 투자자로서는 시장의 수많은 전문가들의 전망도 그런 걸 듣느니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기업의 펀더멘털이 어떻게 될 거고, 그것이 더 중요해요. 가만 있어봐. 우리 산업의 펀더멘털이 어떻게 변하는 거죠? 이거는 정부와 기업과 동시에 좋은 일만 계속 쏟아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걸 매수해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템플턴이 여기다 대고, 아유, 그냥 깎아줄 때마다 지금 분할 매수 사서 들고 가세요. 좋은 일 벌어집니다.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 있어요? 그런 종목 사놓고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그 충분히 수익이 나오면, 아유, 저기서 여기까지만 난 먹어. 여기까지만 먹어도 충분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개인 큰 손들 보면, 좋은 종목에다가, 진짜 가는 종목에다가, 어떻게 해요? 주식을 많이 사서 집중 투자해서 돈을 벌죠. 근데 종목 백화점 만들어 놓고 돈 벌겠다고 있죠? 그 여기는 올라가고 저거는 깡통 나고 뭐 아우성 치죠. 그래 돈 못 벌어요. 종목백화점을 못 버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한번 배보자고요. 종목백화점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시장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가장 간단한 얘기잖아요. 시장이라는 게 뭐예요? 수많은 종목의 합체잖아요. 그러니까 존 버글이 뭐라고 그래요? 종목백화점을 만들면 결국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기 어렵다. 그렇잖아요. 시장 수익률 밑으로만 보러야 되잖아요. 이게 존 버글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받으려면 뭘 사야 된다? 인덱스 펀드를 사야 된다. 이게 버핏이 하는 얘기잖아요. 내 아내는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인덱스 펀드라도 사면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서 내가 인플레이는 이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뿡뿡이 아빠님도 어서 오세요. 그럼 존 버글이 뭐예요? 여러분 보고 ETF 사지 말고 뭘 사라? 인덱스 펀드를 사라고 그랬더니 또 ETF 사놓고 뭐라고 그러죠? 아, 시장 수익률을 따라간다고. 정확한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목을 한번 보자고요. 이거 뭐죠? 풍국주정이죠. 제가 이제 추천할 때가 여기였습니다. 이거 알코올 원료로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수소차의 탱크를 만드는 회사라 여기서 한번 잘랐다가요. 또 내려왔습니다. 또 올라갈 때 또 야, 전고점 돌파하면 또 사자. 또 샀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간 거예요. 이 떨어지는 장에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결국은 이걸 참았기 때문에 이런 큰 수익이 난 거예요. 이걸 못 참은 사람은 결국 수익이 없습니다. 맨날 잘라먹다가 끝났겠죠. 지금도 보유하고 있나? 예, 지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직도 안 팔았어요. 아, 저렇게 나갔습니까? 예. 풍국주 또 나가죠. 언제 샀어요? 여기 샀어요. 처음 산 게 여기예요. 제 방에 있던 분은 다 알죠. 근데 이 폭락가도 안 팔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내가 투자자잖아요. 이게 못 갔잖아요. 묻어둬라. 여기서 급등 나가 상한가 나길래 한번 잘라 먹었어요. 또 내려왔습니다. 또 올라가길래 돌파 나간다. 또 사라. 또 사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들고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장기로 묻어두자. 그럼 좋은 일 벌어진다. 아마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으면 다 팔고 도망갔을걸요? 아, 이경 났으니까 잘라야 됩니다. 뭐 했으니까 잘라야 됩니다. 뭐. 근데 아무것도 안한 사람은 수익이 더 커요. 근데 이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이, 1년, 2년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 제 방에 1년 회원 아직도 붙들고 끝까지. 아, 전문가님 이제 좀살것 같네. 기다렸더니 역시 좋은 종목은 다 수익 주네요. 그죠? 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왜 먹담 합니까? 아니, 지금 앞으로 좋을 일이 더 생기는데 먹담 하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맞짱 뜨고 갖고 가야. 뿡뿡이 아빠님 이거 사셨나요? 이걸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큰 수익 내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이걸 들고 갈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 뭐죠?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들고 간 사람이 결국은 돈을 버는 거예요. 못 들고 간다는 거예요. 다 떨어지면 다 잘라버리고요. 그래서 기업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의 펀더멘털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수소차는 앞으로 계속해 희망이 있으니까 그냥 묻어둬라. 뭐 떨어져도 안 팔고 그냥 들고 있다가, 그죠? 없어요? 예. 네. 자, 또 갑니다. 일진다이아. 저건 뭐 줄기차게 제가 추천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220%를, 아마 이거 X1에 올라가 있죠. 수익률이요. 수익률이 올라가, 220% 여기서 한번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부터 산 건데요. 220% 자르고 나서, 제가 여기서 또 추가 추천 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잘라 먹었는데, 한번 또 나갑시다. 아까, 아, 손절과 어떤 걸 고민이 많습니다. 보유하고. 안 잘라도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고요. 처음 산게 여기입니다. 계속해서 사나갔습니다. 꾸준히 묻은 거예요. 추가 매수, 추가 매수 계속 묻은 거예요. 어떻게 써요? 올라가서 잘랐어요. 220%에. 두 분이 먹고 나왔죠.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이제 다시 재매수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전문가님 속상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재매수 손이 안 나갑니다. 이 가격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거 사면, 수익숙성님 어서 오세요. 어유, 반갑습니다. 이걸 매수하려고 그러니까 손이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220% 먹고 잘랐더니 이게 손이 나가집니까? 머릿속에는 온통 이 매수 가격이 있는데, 차라리 전문가님 자르지 말라고 그럴 걸 그랬어요. 그랬으면 여기서 또 사죠. 추가 매수로. 자르는 바람에 제가 여기서 손이 안 나갑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지금 뭐또 일이 벌어졌죠? 여기서도 계속 샀어요. 추가 매수, 추가 매수. 계속 샀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무 일 없죠. 이 돈이 얼마나 드러난 거예요. 실제로 그랬던 일이에요. 제가 무슨 여러분들한테 이것이 진정한 뭐예요? 같이 투자하고 들고 가는 거예요. 에? 뭔 일이냐고요? 그냥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온 거예요. 뭐 주가가 아우성 치고 난리 쳐도요. 그죠? 또 사고 또 사고 여기서 계속 샀어요. 제발 더 사라. 좋은 일 벌어진다. 사니까 여기서 몇번 사는데 이게 떨어졌잖아요. 아, 전문가님 버릴까요? 뭘 버려요? 버리긴요. 들고 가시죠. 들은 거죠. 아, 이거 뭐 순식간에 또 수익나. 왜 이거 끝날까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왜요? 자회사가 수소가스를 저기 충전가스를 만드니까 수소가스를 만들어야 수소차가 운행이 되잖아요. 충전소 220기? 2020년대까지 220기를 먼저 설치한다는데, 이거 당연히 얘는 수소 탱크를 만드는 회사니까 당연히 얘는 뭐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현대차가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나는 그죠? 뭐가 자꾸 국물이 떨어져, 그죠? 아, 부잣집에 개도 부스러기를 먹지만 가난한 집에 개는 부스러기 먹을 게 없어. 아, 내하면 입에도 들어갈 게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그죠? 자, 이렇게 들고 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들고 가요. 안 팔아요. 왜 파는 거예요? 돈 벌고 있는데요. 세 번째. 이게 뭐죠? 우리 산업. 아까 얘기했죠. 수소 전기차, COD 히터 만드는 회사. 그죠? 상당히 비싼 거. 무려 추천 종목. 여러분 강력하게 보유하라. 분할 매수해라.
제발 욕심내서 왕창 질르지만 말고 분할 매수로 가라. 그럼 뭔 일이 벌어지냐? 좋은 일만 벌어진다. 그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식은 그렇게 매수하는 거예요. 자, 또 갑니다. 주식이라는 건 그래서 내가 어떤 기준으로 매수할 거냐. 자신만의 원칙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 없다 보니까 휘둘리는 거예요. 차트 기법은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다 강의라고 저만의 차트 기법을 개발한 거를 그렇게 대응하라고 해도 사람들은 4개월을 제 방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 다 까먹어요. 그냥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장기 투자가 반드시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장기 투자는 기간의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장기 투자라는 것은 가치의 장기 투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3년을 보유할 생각으로 주식을 샀는데 아 1년 만에 그게 가치가 너무 고평가돼서 올라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건 잘라야 되는 거예요. 장기 투자라니까 부실 종목이고 좋은 종목이고 무조건 그냥 몇 년이고 보유하고 그러면 장기 투자다. 그거는 장기 투자가 아닌 겁니다. 물론 제 방에서 배우긴 하지만 장기 투자라는 것은 기간의 장기 투자가 아니라 가치의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끊임없이 분석하면서 가치가 이제 고평가됐으니 그 정도까지만 먹어. 그럼 여러분 잘라야 되는 거죠. 아까 손절과 그 다음에 뭐죠? 네, 보유하고 계속해서 갈등이 생깁니다. 당연히 갈등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가치 평가하는 방법을 배우면 뭐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런 거 그따위를 뭐라 가리킵니까? 그 몇 프로 수익 난다고 그걸 대번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배울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을 가르쳐주면요. 또 그렇게 비난하고서 결국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또 나가버려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장기로 못 들고 간다는 거죠. 내가 기업을 평가를 해보고 기업이 어느 정도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걸 가져가고 단기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되면 자르기도 하고 그죠? 그것이 수익을 늘려가는 방법인데 자신만의 방법을 가져갈 때까지 공부가 돼야 되는데 그죠? 급하기만 마음만 먹고 빨리 어떻게 지금 대박 주지 않나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시장이 폭락하거나 말거나 가는 종목은 계속 갑니다. 어 진짜요? 네. 자 그러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좋은 얘기를 또 하나 뭐죠 전기차도 얘기했고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가야 되는 종목이 뭐라고 그랬죠? 예 지난번에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5G의 주도주 LG유플러스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우리 유련도. 고민됩니다. 고민됩니다. 5A 때문에 고민됩니다. 뭐 빠져요? 안 빠지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줬으니까. 그죠? 사서 지금 아마 20%는 나왔어요. 정상입니다. 무료 방송에서. 팔았나요? 왜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5G는 이제 5년간 20조를 투자하는데. 그죠? 이제 끝났나요? 얘는 아마 저기 요금도 올리겠죠? 그럼 여러분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들고 가보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리스크를 거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했어요? 보험주. 보험료를 올려서 좋다. 팔지 마라. 보험료를 올려서 좋다. 참, 사라. 사서 묻으라. 그죠? 4분기 실적 좋아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서 묻어두면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료 방송에서도 공짜로 이렇게 주는데 여러분이 이걸 갖고 그냥 가만히 비중만 지키고 자 여러분이 주식을 매수하는 기본적 조건이 뭐냐. 전문가님 몇 프로 비중을 몇 프로 가져가야 될까요? 매일 몇 프로 가냐고 그걸 물어봐요. 뭘 몇 프로 가니 그냥 간단하죠. 그 기준은 여러분이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요? 자, 주식을 매수합니다. 그죠? 그냥 내 마음의 그릇이 어때요? 아, 요만한 쫑재기 마인드입니까? 아니면 이만한 항아리 마인드입니까? 예? 그죠?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쫑지기 마음은 쪼니까 어떻게요? 하나 조금만 담으면 되잖아요. 항아리 마인드는 더 많이 담으면 되잖아요. 간단해요. 내가 주식을 사는데 가서 현대해상을 샀어요. 그럼 50% 빠지면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아, 나 견뎌낼 수 있어. 그러면 1,000만 원은 돼서 500만 원 빠져도 나는 끄떡 안 하고 이 기업을 믿고 갖고 갈 수 있다. 그럼 이 사람은 항아리 마인드잖아요. 그럼 1,000만 원 담는 거고요. 에이, 나는 그 1,000만 원이 50% 빠져서 500만 원 빠지면 난 절대로 못 참지. 아이, 전문가를 잡아먹지. 그쵸?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100만 원만 담아야지. 그렇잖아요. 50% 빠지면 50만 원이잖아요. 아, 이건 참을 수 있어. 그럼 내가 100만 원이 내가 마음의 비중인 거예요. 아, 소형 종목에다 또 왕창 또 몰빵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래도요. 몰래 그냥 질러요.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해요. 초보자일수록 어떤 상태가 가냐 하면, 초보자일수록 분산을 안 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하면, 전문가님 몇 종목입니까? 몇 종목. 그게 뭐 중요해요? 본인이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초보자는 어떻게 해요? 비중을 줄여서 분산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거고. 왜요? 참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공부가 된 사람 고수가 되니까, 아이, 3,000만 원 담았는데도 1,500 빠져도 끄떡도 안 해.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게 개인 고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3,000만 원 담아도 돼요. 그런데 나는 이거 100만 원만 잃어도 내가 지금 잠을 못 자는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그럴수록 비중을 적게 담아야 되는데 그냥 몰래 질러놓고 이제 끙끙대고 우는 거예요. 그죠? 자신의 마음의 그릇은 아직도 종재기 마인드인데 항아리 마인드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걸 못 이겨내잖아요. 그래서 비중이라는 건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무슨 5%, 10%, 그저 7%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건 뭐죠? 여러분이 흔들릴까 봐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 마음의 비중으로 가져가면 뭐? 그러면 내가 아니 이 현대해상 같으면 좋은 종목이니까 얼마치 살까? 결정을 하는 거죠. 비중을. 내가 1억 투자자니까 500만 원만 담으면 만족하겠어. 그럼 500만 원만 담으면 되잖아요. 나는 100만 원만 담아도 떨어지면 못 기다리니까 50% 떠. 매일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투자만 하면 다 돈을 벌 줄 알아요. 투자만 하면 무조건 돈 번다?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돈을 번다? 벌 수도 있고 안 벌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장기로 가면 벌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중을 지키는 거예요. 지켜놓고 나면 꾸준히 들고 가다 보면 얘가 뭔 일을 벌려. 그러면 돈을 버는 거지. 아, 고평가 났어. 아, 이 정도면 내가 잘라야 돼. 그죠? 잘라야 돼. 손절? 아, 그러면 좋은 종목이 가는데 이거 떨어졌다고 지금 20%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20% 떨어졌습니다. 손절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 고민해보자고요. 자, 현대해상을 여기서 샀습니다. 10% 떨어졌습니다. 손절. 손절해야 됩니까? 트레이더라면 손절하겠죠. 템플턴은 손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빠지면 지금 얼마 빠진 거예요? 저로 한번 계산해보세요. 자, 10% 빠졌습니다. 10% 손절. 원칙대로 10% 손절입니다. 댕강 잘라버릴까요? 누구 좋으라고요? 안 잘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사지 않죠. 기업이 펀더멘털이 좋고 보험료를 그죠? 자동차 보험료를 1월 중순에 3%를 올리고 그 다음에 실비 보험료를 올리고 또 뭐를 올려요? 보험료를 전부 올린대. 8% 올린대. 그럼 어떻게 해요? 펀더멘털이 좋아진 게 벌써 보였잖아요. 그럼 실적이 좋아질 거 뻔하잖아요. 4분기. 오케이. 그러면 매수 들어가야지. 떨어졌냐? 올라가려고 하면 또 사. 추가 매수 들어가야지. 이렇게 사는 게 정석이지. 어떻게 10% 손절해서 망하는 짓을 하냐고요.
손절, 10% 손절, 뭐, 아유, 샀으니까 떨어졌으니까 10% 손절해야 된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억을 날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냥 왕창왕창 질렀다가 돈 많다고 이제 손절한다고, 손절 딱딱 10%에 손절한다고 했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떨어졌냐? 아유, 잘 걸렸다. 싸게 줬네? 내가 더 살라고 그랬는데, 더 사야지.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이기는 거잖아요. 안 팔어? 돈을 벌 때까지 내가 왜 파냐? 기업이 좋은 거를 알고 샀는데, 기업 분석을 해본 뒤 돈도 잘 벌어. 난 안 팔지. 그게 뭐예요? 개인 큰 손 백할머니가 하는 방법이잖아요. 한 번 샀다면 벌 때까지 들고 간다. 그건 뭐예요?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고 앞으로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보고 매수한 거잖아요. 그럼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단기로는요. 그럼 그걸 이겨내야죠. 그죠? 그런데 기업을 분석해 보니까 돈도 하나 못 벌어. 부실이야. 그러면 이건 잘못 산 거잖아요. 그건 손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추천을 받았어도 아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건 이상해. 기업이 너무 돈을 못 벌고 조금 위험한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을 이렇게 했는데 잘못 판단된 거 아니야? 그렇다면 그건 손절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손절 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자, 오늘 일진다이어 EM코리아 수소차가 아직도 우리 산업도 더 강하게 나가고 있죠. 어제 뭐 위에서 또 산타 친다고 위에 윗꼬리 잡은 사람들은 또 그죠.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또 댕강 그냥 그죠. 또 아예 손실 났습니다. 뭐 했습니다. 좋은 종목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비중을 지키고 내가 공부가 안 된 사람일수록 비중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은 50%가 빠져도 그걸 끝끝내 인내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다는 거죠. 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봤더니 너무 싸다. 그렇다면 나는 끝끝내 보유해보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지만 아 그게 안 돼 있는데 그냥 추천주만 목매달아서 그저 해바라기 쳐다보는 사람들이 공부가 안 돼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업종 사이클을 이해하라. 거대한 자본주의 돈의 흐름 속에서 그죠? 우리는 남은 과자 부스러기나 먹으려는 개미 한 마리가 되지 말자. 그죠? 뉴스와 공시 쫓아다니거나 미국의 다우지수나 나스닥만 그냥 주가 상승의 실마리를 그거에 예? 줄 거라고 믿음을 받고 덤비는 그런 투자다 되지 말자. 나스닥이 올라서 내일 떨어질 거고 나스닥이 올라서 오늘 오를 거고 그저 나스닥이 떨어졌으니까 내일은 틀림없이 오를 그게 100% 맞을 것 같으면 그죠? 그런 게 100% 맞을 것 같으면 다 때려치고 그것만 쳐다보고 하죠. 오늘 나스닥 지수가 올랐으니까 내일은 그 지수가 올라갈 것이다. 그 맨날 그게 맞나요? 지수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면 여러분 좋은 주식을 못 들고 가는 거예요. 차라리 지수보다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그걸 꾸준히 들고 왔을 때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아 진짜 그럽니까? 하나만 얘를 보자고요. 뭘 볼까요? 과거에 얘가 뭐 그러면 현대해상을 한번 가보자고요. 리먼 사태 그 아우성 2008년에 이 폭락했어요. 그죠? 폭락했죠. 폭락했어요. 그러면 이게 1년 반이에요. 그래봤자 1년 반.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장기 투자 그냥 2005년에 사서 그냥 묻고 여태까지 왔으면 무슨 일이 벌어서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돈 번 거예요. 얼마 벌었을까요? 그냥 2005년에 리먼 사태가 뭐 아우성 치고 그냥 100%가 빠지고 난리 쳤어도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쭉 들고 왔으면요. 그죠?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얼마요? 돈 버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776%. 말도 안 돼. 십몇 년에 776%래. 왜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는 거죠? 그냥 저축해놓고 그냥 내비두면 되잖아요. 그 고평가 나면, 아, 이제는 그만 먹어야 되겠어. 자르면 되잖아요. 그냥 맨날 뭐, 올해는 주식이 못 벌었네. 시장이 안 좋아서. 그죠? 아이, 그러면 트럼프 아저씨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아서 돈 못 벌었네.
그럼 나비 또, 그 다음에 또 올라가. 다. 그죠? 나 돈 쓸 돈 아니야. 그냥 몇 년 동안 묻고 나다가 그냥 아무 일 없어. 그거 그냥 묻어두세요. 묻어두니까 진짜 부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런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대본에 이르죠. 투자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에 그런 주식이 없습니다. 존이 대표가 뭐라 그래요? 좋은 주식은 밥 먹듯이 사는 거다. 밥 먹듯이 사서 그냥 묻어두라는 거잖아요. 아, 30년 묻어두면 안 되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템플턴이 이런 얘기하면 저 바보 아니야 저거 도란 사람이야 전문가. 대본에 이래버리죠. 왜요? 존이 대표가 하는 방식하고 저도 똑같아요. 좋은 주식 사서 그냥 밥 먹듯이 묻어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부자 안 될까요? 반드시 부자 돼요. 그죠? 하려는데 안 해요. 그걸 지키는 사람은 부자 되잖아요. 그런데 부실 종목을 사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존미 대표가 부실 종목 추천할까요? 예? 공인회계사 출신인데, 아, 그분이 그럼 부실 종목 추천할까요? 템플턴이 부실 종목 추천할까요? 재무 분석해서 그냥 부실이면 다 잘라버리잖아요. 장기로 못 들고 갈 종목이니까. 단기로는 뭘 먹을 수 있겠죠. 그죠? 단기로는 뭘 먹을 수 있지만, 장기로 못 들고 가잖아요. 기업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이따 보자고요. 진짜 그런가요? 자, 그래서 주식장에 돈을 버는 지름길이면 지금쯤 그것이 만약에 나스닥을 봐서 돈을 벌고 미국의 다우지수를 봐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지금쯤 모두가 그렇게 했겠죠.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산업이 상승해서 주도주를 이끈다면 그에 따른 다른 산업에 영향을 줘서 상승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차가 올라가면 당연히 현대차가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수소차 비중이 높아지면 당연히 현대차 수익이 좋아하니까 현대차에 납품하는 또다시 부품주들 회사가 당연히 따라가죠. 그러니까 나가는 게 누구예요? 볼까요? 네. 현대차 오늘 떨어뜨렸냐? 뭐 떨어졌다 올랐다 하는 거지 뭐 주가는 원래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지 뭐 오늘 또 올라갔네?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지 뭐 현대차? 그죠?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 또 누가 가냐? 역시 장비주들이 나가지 부품주들이 SL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나 간다 얘들아. 나 가잖아요. 그죠? 가잖아요. 수소차가 좋아진대 수소차만 보나요? 수소차가 가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어요? 산업이 주도주를 이끌면 그 다른 산업에 영향을 줘서 같이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업종 사이클을 이해하는 이유예요. 한 기업이 나 홀로 독자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업종 대표주의 실적이 좋아지지 않고선 한 국가의 성장률은 변하지 않는다. 업종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위 회사를 빼놓고는 그 업종의 성장률이 변했다는 것은 알 수 없다. 그래서 큰 흐름을 파악하라. 한 국가의 경제를 움직일 정도면 분명 그 업종의 대표주가 무엇인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다. 정부나 국가기관이 내놓은 통계자료를 적극 활용해서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매수해라. 산업통상부가 뭔 일을 벌리냐? 역시 수소차와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뭘 한다고요? 뭘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요. 어떻게 해요? 뭐? 예. 네. 친환경차의 의무 판매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죠. 의무 판매제. 그러면 기관의 이제 차들도 전부 다 전기차로 바꾸겠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야, 여기다 묻어야 되겠구나. 묻어! 주식을 갖다가 묻으라고요. 묻으면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걸 배워야 돼. 주식을 투자하는 거지. 많이 묻으면 많이 벌겠죠. 또, 댕강 또 50만 원만 물고서 또, 아이고, 우리 산업 다나 50만, 아이, 50만 원 사놓고, 아이고, 300% 나가면 어떡해. 150만 원 벌어도 좋다고 그럴 건가요? 그렇게 쫄아가지고 무슨 돈을 벌어요.
좋은 주식이 가, 펀더멘털이 좋은 일은 무료 방송에 추천주라도. 아이, 갈 길이 가면 뭘 돼? 어, 여기서 무료 추천주 샀어도 이거 20%나 쓰면 벌써, 그럼 달랑 또 50만 원만 담아. 그 50만 원이 얼마예요? 20%면. 만 원 벌고 있어요? 아이고, 참. 예? 10만 원 벌고 있나요? 투자라는 것은 기업이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여러분이 좀 더 바닥에서는 많이 사야 돈이 되잖아요. YG 통신업종으로 주도주의 상승은 이제 시작이다. 5년간 20조의 투자를 내년에는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서 실적 향상으로 한몫할 것으로 보이니까 꾸준히 보유해봐라. 매수해봐라. 제가 그러잖아요. 안 삽니다. 너나 사세요. 아, 저나 사지 뭐. 그럼. 그죠? 사서 묻어두지 뭐. 좋은 일은 나중에 벌어지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를요. 그죠? 매일 뭐 종목이 몇 개냐, 뭐가 몇 개냐, 뭐 이렇게 중요해요.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종목이 100개면 뭐예요? 안 사면 되죠.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여러분이 돈이 되죠. 어, 얘가 통신업 중에 주도주라는데. 얘는 뭐냐? KT? 그러니까 통신업 쪽 하니까 KT도 나가, SKT도 나가, 갈 때 동반 상승한다. 동반으로 끌고 간다.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건 안 배우고. 그죠? 업종이 동반 상승한다 그러니까 증권 종목 외에는 동반 상승하는 경우 없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계속. 그게 뭔 소리요? 잘 모르는 거잖아요. 업종은 동반 상승. 아니 현대차가 가는데 현대차 혼자 갑니까? 절대로 현대차 혼자 못 가요. 다 끌고 가요 다. 못나니까지 끌고 간다니까요. 진짜요? 예. 네. 못나니까지. 그럼 현대차를 한번 보자. 다시. 현대차 가니까 SL이 가고. 아 이거 천기누설 막하네. 예. 네? 현대차가 가니까 예. 네. SL이 가고 카메스 평화전공도 가나? 예? 얘네들 왜 가는 거야? 얘들? 얘들도 왜 따라가냐 이렇게 다? 줄줄줄줄 따라가네? 또 뭐예요 또? 여러분이 한번 봐봐요. 예? 종목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업종 사이클. 가만 있어봐. K 그다음 LGU 플러스 가니까 또 KT도 가고 같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가면 같이 가고 아, 수소차가 가니까 너도 나도 EM코리아가 아이고 가네 너만 가냐 나도 가야지 우리 산업 너만 갈 수는 없지 우리 산업 에? 야, 너만 가냐 나도 가야지 일진다이야 아, 봐요 뭐 아니라고요?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럼 또 뭐 요즘에 뭐죠? 에? 아 수소차 한번 다 내나 봐요. 제가 뭐 유튜브에서 다 알려줬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다 유튜브에서 전부 다 알려줬죠. 에? 수소차에 대한 거 가만 있어. 너만 있냐? 나도 있어. 풍국주죠. 그러지 말자고. 나도 가야 돼. 그죠? 그 너만가 NK. 자, 한번 다 보자고요. 에? 다 알려둘 테니까 NK 또 누구예요? 예, 인지 컨트롤스. 한번 보시죠. 너도 가냐? 아이고, 이거 어떻게. 삼화전기. 아, 나도 간다고? 예, 삼화전기. 산까지 치면서 가죠. 나도 간다. 예, 나도 가야 돼. 또 누가요? 한원 시스템. 예, 오늘 떨어뜨렸네요. 한번 다 보죠. 또 뭐 있어요? GMB 코리아. 행복플래너님도 어서 오시고요. GMB 코리아. 다. 또 있냐? 예, 뉴인텍. 뭐 안 간다고요? 이걸 모르니까 전부 다 그냥 어디서 헤매고 있는 거. 삼보모터스. 아니, 이게 수소차가 이렇게 많은 겁니까? 또 뭐 있어요? JNK. JNK. 뭐, 그죠? 히터. 또 나갔네. 뉴러스.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뉴로스도 나가고, 모두 나가고, 뭐, 모토닉, 예? 아이고, 저걸 어떡하냐. 나는 없는데. 유니크!
에? 다 보여줬죠. 뭐가 안 나가나요? DK라? 신규주, 또 신규주가 뭐 있어, 이번에. 뭐 나왔다가, 효성중공업도, 예, 충전소 만드는 기업. 자, 또 뭐가 있어요? 요즘에 또, 수소차 신규주가 나온 거. 신규가 나온 거 있었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거를 매수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죠? 에코바이오도 뭐 수소차와 관계돼 있대. 에코바이오, 뭐, 하여튼 뭐, 도대체 몇 개입니까? 다 올라갑니다, 다. 그죠? 평화홀딩스까지. 예? 네? 그 다음, 우와, 신규주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지금 까먹었네? 신규주 하나 또 뭐예요? 하나 더 있죠? 뭐, 갖고 또 뭐, 그거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사지 마시고요. 좋은 주식을 사서 들고 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죠? 자, 종목이 이렇게 많은 수소차가 아직 또 있죠? 그죠? 또 있죠? 자, 하나씩 가면서, 갈 때, 어떻게 한다? 동반 상승한다. 그러면 지금 정부 정책에 여러분이 순응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 때 돈이 더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그죠? 엉뚱한 데 가면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어이, 오늘 저것도 너무 많이 나간다. 그죠? 누구예요? 아이, 어제 떨어뜨리더니, 예, 제가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한테 그냥 다 말아. 아, 좋네요. 다 마라. 시장이 떨어지는데 나는 왜 안 떨어지는 거야? 그죠?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안 떨어지네. 아, 시장이 폭락하는데 왜 우리 산업은 왜 올라가는 거야? 그죠? 여러분이 무료 방송에서 주는 것 같고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데 자꾸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깡통나고 그러면 안타까워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소차도요. 모두 그냥 유튜브에다 다 올려버렸습니다. 제가. 예. 돈 잘 버는 기업으로 가려는 거예요. 몇 년간 들고 갈 수 있는 기업. 지금 돈 못 내는 건 뭐 그냥 왜 급등 나간다고 그냥 관련만 있으면 그냥 올라간다고 쫓아가 사는 거보다는 그냥 우리 산업 같은 거 묻어서 그냥 3년 들고 가면 여러분이 부자 되잖아요. 예? 돈을 많이 버는 기업에다 갖다 그냥 동업해 놓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안타깝죠.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는 안 하고요. 그죠? 에이 그런 거 없어. 종목이나 줘. 빨리빨리. 급해.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묻어두고 고평가 났을 땐 자르고. 그죠? 유튜브에서 제가 알려주는 거는 유료방송하고는 달라요. 그죠? 유료방송과 무료방송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비싼 돈 내고 와서 공부하는데 그 사람들이 홀로서기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내가 졸업하고 나가면 아 종목을 어떻게 골랄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지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노래 한 곡 듣고요. 그죠?